그런 걸 원하는 거야. 한번 딱 꼬이면 수비도 몰리고 공격도 몰린다. 그 탈을 빨리빨리 풀어줘야지. 네. 올해 SK가 가져가야 될 팀 칼라는 공격이든 수비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기본을 지키는 거야. 내가 턴오버가 나왔을 때라든지 어떤 미스가 났을 때 후회하고 땅 쳐다보고 그런 행동하지 말고 그런 미스랑 판단과 니의 컨디션은 벤치에서 판단해서 바꾸고 하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네는 주어진 시간 내에 열심히 뛰는 걸로 목표를 세우라고. 들어가서 무조건 쉐이크만 하지 말고 네. 세팅 됐을 때 패턴 불러도 상관없어. 만약에 미스매치 봐가지고 코스 넣어도 돼. 네가 그거 다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야. 네. 모션 오펜스 돌아갈 때 여기서 뭐 픽해서 딸려고 들어가잖아. 수비가 여기 헬프 있는데 너희들이 다 좁다니까. 너희가 넓게 포진을 해줘야 얘가 달려나오는 순간에 슈팅이 아니면 자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2차 자르는 게 안 나온다고. 자르고 들어갔을 때 패스가 나오면 빨리 위치를 다시 또 벌려줘야 되고 네. 그게 공간 활용이야. 네. 잘했어. 1년 괜찮지? 3번. 네가 4번 들어가봐. 4번 들어가고 승원이 5번. 자, 제가 제 나 화이팅 화이팅. 왼쪽으로.
이제는 팀 파워인 거 보고해야지.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. 우리가 이, 내가 뭐 하나? 나 하나 하면은 여기가 10가지, 12가지 이상이 나오는 거야. 수비 하나, 공격 하나야. 나는 하나지만 팀으로 보면 10개가 넘는다고. 이것도 네. 미스야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바스켓 카운트 먹는 거잖아. 네, 네.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 거고, 네. 알았어? 한 발짝만 도와줘야지. 너 머니가 한 발짝 더 올라와줘야지. 원샷이에요, 원샷. 진짜 빨리 들어가서 주급 바꾸서 볼을 살려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 드리블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니까 압박당해 버리잖아. 이렇게 되는 거야. 한 번을 주급 안 돼? 공을 살려주고 있더라고. 패턴을 하더라도 살려주고 있다가 압박당할 때 그 팀을 잘라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. 지금 원자재 경우는 보면 볼 소리가 되게 길어 보이잖아. 볼이 죽어 있으니까 그렇지. 넘어가는 빨리 넘어가서 볼을 살려놓고 다시 가서 살려놓고 있다. 그렇지? 지금 앞선에서 쟤네가 뭐 하냐? 푸시하잖아. 치고 오래 드리블 치면 지금 돼야 안 돼. 지금 드리블 길게 끌면 안 돼. 그건 니네가 그걸 제끼려 그러니까 계속 말리는 거야. 지금 들어서 무조건 승원이 공 주면 원카이트 있는 사람들 갈래다가 다 꺾어 들어가. 그 다음에 승원이가 핸드오프 가가지고 오는 거 살려서 두라고. 승관아, 위에서 또 푸시하잖아. 그럼 여기 서 있지 말고 올라와서 한 번만 잡아주면 되잖아. 잡아주고 연결되면 되잖아. 우선아, 먼저 잡아줘야지. 윤영이가 늦잖아. 지금 먼저 잡아줬어야지. 박현이는 옆으로가 좋고 주경민은 이게 좋잖아. 앞으로. 그 수비가 경민이 좋아.
연습 경기지만 게임을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. 네. 달릴 때 빨리 달려주고 늦출 때 늦춰주고 수비에서 들어와서 미리 준비해서 좀 쉬고 있고 그런 걸 원하는 거야. 잘 될 때는 그런 동작들이 알아서들 다 나오는데 한번 딱 꼬이면 우리 팀이 딱 정신 없어지면 뭐가 나오냐면 전체적으로 다 가운데로 몰려. 수비도 몰리고 공격도 몰린다고. 그런 거 빨리 실타리를 빨리 풀어줘야지. 네. 무슨 게 알지?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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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머리 잡아주고, 머리 잡아주고, 위에, 그렇지, 코나. 지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. 지금처럼 빨리 잡아주니까 잘라서 놔주면 그 다음에 바로 찬스가 나잖아.